번호판이 특이해요. 51바에 9,000. 아르메스? 9,000. 이 차 금액이? 9,000이요. 우와, 박수.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비는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출구 영상 담대. 얼마 전에 신피디님 얘기한 거 있죠. 공항에 최고급 하이리무진 택시가 출고되는데 영상을 못 담았는데 오늘 아침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더불어 본 차에 대해서도 출고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ABP 컬러의 날렵한 디자인, 주행 영상도 한번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있어서 스틸 재질보다 훨씬 더 단열 효과가 많다고 했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비반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 듀얼 머플러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인데 본 차량은 정말 정말 특별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번호판이 노란색인데 이 정도로 얘기하면 눈치 채실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실내 쪽 한번 열어보면서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오? 뭐야, 달력이 보이는데 심표님? 이 정도로까지만 보여주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시장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에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풀 트리밍 되어 있고 핸들 커버가 좀 깬다, 심피디. 그지? 그리고 네온 커블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네온 커블더 여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 네온 커블더 얼음 녹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스타 매트, 아래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1열 쪽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아, 이렇게 너무 많이 설명하다, 심피디. 맞죠? 오늘 뭐 이 차에 대한 설명보다 다른 설명이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2열 쪽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르메스 9.0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영상에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글로벨 마크가 새겨진 도어 스커프. 절대 안 미끄러워요. 또 하나. 요트 바닥, 헤링본 요트 바닥인데 신발을 벗어야 돼, 이거는. 실제로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2열에 승차 모드 앉아 있고요. 그리고 시트백 테이블 이쪽에서도 한번 비춰드립니다.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커블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차는 늘 설명하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딱 승차했을 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여기에 10가지 기능이 있는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사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차는 한국 사람만 타는 게 아니에요. 공항에서 픽업을 했을 때 대부분 외국 바이어분들이 타는데 이거 한글을 모르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차는 VIP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죠. 사실은 무중력, 그리고 마사지, 통풍시도 틀면 끝장납니다. 물론 더 상세한 조절 버튼이 있고요. 이 아르메스 시트는 이미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의 원단은 뭐라고 하죠? 바이올렛? 오렌지요. 오렌지 컬러.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중간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상부 쪽 한번 비춰 주시죠. 제 얼굴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금발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바람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었네. 정말이지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게 화려한 멋보다는 실용적, 즉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져야 됩니다.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아트원 하이리프의 자랑이죠. 그리고 뭐가 보이죠? 스타라이트.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이 꺼졌는데 앰비언트 조명과 스타라이트를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자, 앰비언트 조명은 바로 도어 열림 버튼을 딱 누르면은 다시 켜지게 되죠. 실제로 야간에는 정말 이런 불빛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2열 승객한테도 사실 눈부심이 작용을 합니다. 화려한 거 좋지만 현실은 틀리다. 즉 에어컨 바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자리는 수많은 VIP 분들이 살 건데요. 사실은 차를 운행하시는 분 20년 경력이고요.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제가 밑에 나름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 승객 쪽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히려 후석 쪽이 설명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심피디님, 뭔가 보면은 이상하지 않아? 51바에 9,000. 아르메스? 9,000. 이 차 금액이? 9,000이요. 우와, 박수. 자, 상부의 디자인,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예뻐요. 즉, 뒤쪽에 리어 램프와 같이 색상도 맞고, 굴곡도 맞고, 그리고
아르메스 마크, 아르메스 글씨 끝. 아래쪽에는 바디킷 듀얼 머플러가 장착된 충남 51바의 9000번 아르메스 9.0 차량 후석쪽 안쪽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에 우선은 아르메스 3열 시트가 보이는데 현재는 2열과 3열이 승차 모드로, 즉 6명이 아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3열 시트는 전후이동 전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번 앞으로 계속 밀어볼게요. 2열에는 승차 모드가 되고요. 이 상태, 오, 어디까지가 그만가. 와우. 자, 이렇게 최대한의 넓은 트렁크 공간 보신 적 있나요? 자, 여기에는 캐리어 백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는데 G90에는 이렇게 못 실죠. 못 실린다고 얘기했어요, 이 차주분께서. 자, 매트 아래쪽에는 뭐가 되어 있죠? 싱킹 시트가 있다는 거,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9인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두 가지 추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넣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영업용은 LPG 구조변경을 해야 돼요. 로턴이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분명히 LPG 구조변경을 하신다고 했어요. 시트 인증이 나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6인승으로 LPG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모니터를 설명을 안 했는데 아트원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스타라이트 보이고 있는데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개인용 하수판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를 볼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후속 쪽에도 커튼 한번 비춰주시죠. 자, 주름식 커튼과는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그리고 가운데 버튼만 누르면 캠핑 등이 들어와서 야간에 짐을 싣고 내릴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자, 차에 대한 설명은 이미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죠, 신피님? 번호판이요. 구자가 들어가는데 세 개가 너무 딱 맞아요. 네. 아르메스 9.0에 50월 9,000번에 차량 금액, 부가세, 튜닝비 모두 포함해서 9천만 원이라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많은 대기업들이 계약해서 이렇게 공항 하이리무진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아르메스 9.0이 최고라고 하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갑니다. 네, 그분께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카니발의 실내 튜닝, 기타 등등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날씨 덥습니다. 그리고 호우 피해로 많은 인명피해 있었는데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멋있다. 9000번 아르메스 9.0. 바이바이.